영화. 너와 영화를 보러 가면 나는 종종 스크린 대신 너를 보곤 했다. 영화를 보는 너를 바라봤다. 즐거운 장면을 보는 너는 어떤지, 슬픈 장면을 보는 너는 어떤지, 너는 매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렇게 너를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 너와 눈이 마주칠 때면 내겐 그 순간이 영화였다. 시다발이라는 시집을 조금 이 씬에서 그래도 좀 유명하게 해준 게 이 시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유명하신 모델분이 자기 인스타에 이걸 올리셔가지고 그게 조금 하나의 또 기폭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가 그렇게 좀 유명해지면서 여기저기에 조금 많은 분들이 쓰셨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경주 대릉원 돌담길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막 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대릉원 돌담길에도 이 시가 붙어 있어요. 커피나 합시다. 밤도 깊었는데 커피나 한잔 합시다. 밥은 먹었고 술은 부담이니 커피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늦은 밤 커피는 잠 못 이룬다 하셨지만 오늘은 그 잠 이룬다 치고 나랑 커피 한잔 합시다. 정말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심장만 두근거린다면 오늘은 커피 탓하지 맙시다. 앞에 앉았던 내 탓 좀 합시다. 나는 커피 없이도 그대 탓하는 밤들이 수두룩하니 오늘은 그대가 내 탓 좀 합시다. 일단 커피나 한잔 합시다. 제목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정하지 못한걸요. 어제는 가족이 늘었습니다. 가족 잃은 고양이가 우리의 가족이 된 날입니다. 이름은 우리라 부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름도 참 잘 짓습니다. 우리의 원래 이름은 여름이었다는데 우리는 여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가족 잃은 고양이의 이상하게 추웠던 여름은 물러날 줄 몰랐을 텐데 여름은 가고 따뜻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에서 따와 우리라고 부를까 했는데 아내는 마침 우리라 부르자고 합니다. 어설픈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건 이번에도 아내였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제목 없는 시 한 편을 지어 아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제목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정하지 못한 걸요. 아내는 시가 좋다고 시를 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잡은 손이 시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기 전에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씩 해주거나 혹은 그냥 서로 시 한 편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그런 둘만의 잠들기 전 의식 같은 건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고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인데 그날이 생생하게 조금 기억이 나요. 그날 제가 이 시는 아니고 다른 시였는데 그게 어떤 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제가 시를 읽었는데 아내가 그냥 정말 조용하게 좋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았거든요. 그게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이어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딱 근데 그 아내가 손을 잡아주는 순간 약간 시가 완성되는 느낌을 스스로는 좀 받아서 그래서 잡은 손이 이 시의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걸 이렇게 시로 그냥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름 같은 것들 나는 주로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봄치곤 덥다 말했고 오늘은 봄치곤 춥다 말했습니다. 나는 대체 봄을 어찌 알고 있는 걸까요?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주로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나는 주로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3호선은 수서행 말고 오금행을, 5호선은 상일동행 말고 마천행을 기다립니다. 허나 인생은 늘 수서행이나 상일동행이 먼저고 나는 주로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나는 대부분을 잘 안다면서 모르는 채로 그러나 잘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좀처럼 오지 않는 것들은 정말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같은 것들, 당신이나 여름 같은 것들. 내일은 여름이 성큼 다가온다는 예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나는 다가온다와 왔다는 잘도 구분할 줄 압니다. 행복이나 사랑 같은 것들, 당신이나 여름 같은 것들은 다가온다지만 정말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리석은 나는 그것은 잘도 구분할 줄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름을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름은 이상하게 그리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름 더위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여름 특유의 그 색깔, 여름 특유의 냄새가 문득 되게 그립게 다가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날들은 여름은 아닌 날들이었고, 그러나 여름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사실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여름 같은 것들이 세상에는 조금 많지 않나?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사실 내가 기다린다는 것과 상관없이 다가오긴 하지만 아직 없는 것들도 너무 많고, 사실 그게 계절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바라는 어떤 꿈 같은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나 꿈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없지만 사실 그냥 제 스스로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그 꿈은 이뤄질 거야, 막연하게. 근데 그러니까 꿈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처럼 정말 오지 않는구나. 하지만 오겠지 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면서 썼던 시가 이 시였습니다. 자명. 집 앞에 체육센터가 생기던 날 엄마는 사람이 수영을 배워야 한다며 나를 수영장에 등록시켰다. 은어반이었다. 은어라는 고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자유형과 배영을 다 배웠을 때쯤 수영장 천장을 보며 물 위에 누워있던 내게 누군가 야 레일 따라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소리쳤고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다 물을 한가득 먹었다. 모든 것이 무서워졌고 레일을 잡아보겠다고 손을 뻗어보아도 닿지 않았다. 몇 번 물을 먹고 나서야 겨우 레일을 붙잡고 물에 간신히 떠있던 그날 나는 수영장을 그만뒀다. 레일을 따라 나아가야만 하는 수영이 레일을 놓치면 죽을 것만 같았기에 사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자명이었다. 물 위에 떠있는 레일이 무의미해지는 곳, 시간을 잊히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곳, 물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당신에게 처음 가르쳐준 수영이 자명이었다는 그 사실을 당신이 이쯤에서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누가 더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나 시합을 할 때도, 물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왈칵 웃음이 터졌을 때도, 물속에서 사랑한다 외치면 들리는지 실험해 볼 때도, 나는 그 순간들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었다. 곧 숨이 차올라 이 세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잠깐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것만 같은 순간들을 생각하며. 수영장에 가면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명이기도 하고, 잠수를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정말 실제 얘기거든요.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물을 막 헤치고 나아가는 수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 속에 잠겨 있을 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곧 내가 이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그 속에 있으면 정말 이 순간만큼이 모든 게 다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면 제 몸에서 나는 소리들이 다 엄청 커지잖아요. 심장 박동 소리도 엄청 커지고 제가 그냥 살만 이렇게 해도 물 속에서 엄청 크게 들리고 그러죠. 저에게 집중하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뭔가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물 속에 들어있다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사실 만날 때부터, 사랑을 할 때부터 이별을 생각하진 않고 마치 이 사람이 지금 영원할 것처럼 계속 사랑을 하잖아요. 거기에 취해 곧 이제 숨이 막혀서 나가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랑이란 것도 그런 의식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잠수를 한다는 것, 잠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에서 사랑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 시를 적을 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꼬리의 감각. 한껏 치켜 세워졌다가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꼬리를 본다. 꼬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감각인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감각일까? 엉덩이에 힘을 주는 느낌일까? 기분이 좋으면 바짝 세우고 짜증나면 바닥에서 흔든다는데 꼬리의 감각은 얼굴 표정을 짓는 감각일까? 내게는 없는 감각이 궁금해 꼬리만 한참을 본다. 내게도 꼬리를 다오. 나도 너처럼 꼬리로 말하고 꼬리로 듣고 싶다. 내 남은 꼬리뼈는 고작 아프기만 한데 인간은 왜 꼬리를 지우며 지나했나. 고작의 진심 한마디 내뱉지 못하면서. 이 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양이 집사, 네, 고양이를 보면서 썼던 시거든요. 고양이들은 꼬리를 보면은 지금 고양이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려면 이제 꼬리를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데 진짜 감정이 꼬리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럼 너무 사실 솔직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의 감정이 지금 꼬리에로 다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을 대하게 돼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고양이랑은 지금 고양이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소통을 한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오히려 진화를 하면서 지금 꼬리뼈는 남아있지만 꼬리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표정이나 이런 것도 점점 더 숨기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드러내지 않게 진화한 게 인간인가? 실제로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오히려 고양이처럼 근데 꼬리가 있으면 정말 인간도 꼬리를 보면서 서로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시가 이 시였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은 서쪽 바다, 모든 마음들이 내게로 집니다. 마음은 잔잔히 져서 물결은 조용히 일고 가끔 부는 바람에 파도는 소리 없이 부서집니다.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하는 침묵의 바다. 물은 속살 들키는 바다는 언제나 서쪽 바다뿐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아련한가요? 해질녘 서쪽 바다가 아련한 건 지는 태양의 모습이 아니라 지는 것만 껴안는 그 바다 때문이라고. 해질녘 그 다음 끝말을 잊지 못하는 것은 말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아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당신이 조용히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이성국 시인의 서예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글씨의 영향인지 서예는 저한테 약간 슬픈 바다의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서예를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동해는 막 힘차게 이제 시작하는 이런 느낌인데 서해는 실제로 해가 거울로 져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건지 되게 서해는 조용히 슬프다. 조용히 뭔가 혼자 그 슬픔을 다 태양도 먹어 삼키고 다 슬픔도 다 먹어 삼키는 바다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해에 드러나는 그 갯벌이 그냥 그 서해의 속살 같은 느낌? 물은 속살? 되게 상처받기 쉬운 속살 같은 느낌? 속살을 되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시로 조금 남기려고 썼던 게 방금 읽어드린 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끝말잇기 할 때 해질녘 하면 다음에 이제 끝나잖아요. 다음에 해질녘이 마지막 단어인데 네, 그래서 그것과도 좀 연관 지어서
해질녘 다음에 나를 잊지 못하는 건 더 이상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서해를 보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5학년 여름 비가 온다. 아침까지 몰랐던 소식이다. 하늘 한편 먹구름에서 비가 떨어진다. 우린 창밖을 보며 빗방울을 센다. 엄마가 온다. 아침까지 몰랐던 소식이다. 운동장 한편 티나무 교실로 우산 든 엄마들이 모여든다. 우린 창밖을 보며 각자 엄마를 찾는다. 우린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는지 모르는 아이들. 비가 올 줄 모르던 아이는 비를 맞고 엄마 올 줄 모르던 아이는 엄마를 맞고 누구는 비도 그치고 엄마들도 그치길 기다렸다가 비도 엄마도 맞지 않은 채 혼자 집으로 간다. 우린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는지 모르는 아이들. 혼자 가는 길에 유난히 웅덩이가 많던 그 여름. 바깥 바다 안에 섬이 있다면 바다는 섬의 바깥에 있나요? 우주 안에 별이 있다면 우주는 별의 바깥에 있나요? 내 안에 당신이 있다고 말하면 나는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하나요? 바깥은 바람이 일고 지금은 장마라는데 내 안에 당신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어디에 있나요? 아내의 슬리퍼. 아내의 슬리퍼가 집안을 유랑한다. 어제는 어항 앞에 나란히 놓여 있더니 오늘은 옷방 서랍장 앞에서 그제는 황칠나무 화분 옆에서 목격되었다. 먹이를 조르는 군붕어들을 보며 철이 맞지 않는 옷들의 서랍장을 보며 흙이 다 말라버린 화분을 바라보며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을 두었나. 금붕어들에게 먹이를 주며 철진한 옷을 정리하며 마른 화분을 흠뻑 적시며 어항 안에 서랍장 안에 화분 안에 당신은 모든 곳에 사람을 둔다. 당신의 슬리퍼는 늘 당신이 놓아둔 사람 곁에 있었다. 당신의 슬리퍼를 가만히 들어 다시 현관 앞에 가져다 둔다. 이따 들어올 당신이 그 슬리퍼를 신고 내 곁에 걸어오길 바라며 당신이 내 곁에 사랑 놔두길 바라며. 원래는 이제 문 앞에 있어야 되는데 뭐 집에 여기저기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 있었는데 어제는 저기 있었는데 오늘 여기 있고 이럴 때가 있어서 제가 그게 재밌어서 막 이렇게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놓고 막 아내한테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슬리퍼가 거기에 있다는 건 아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라고 잠깐 뭐 슬리퍼를 벗었다든지 뭔가 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내가 무엇인가를 한 흔적들이 그 슬리퍼인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슬리퍼가 머물던 공간들이 다 뭔가 아내가 정리를 하거나 뭐 물을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이랬던 공간들 앞에 놓여져 있던 슬리퍼가 아내가 무엇인가를 한 아내가 나는 어떤 사랑의 증거 같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슬리퍼를 시를 쓰게 됐어요. 어떤 뉴스. 고사리보다 작은 손 바라보다 그 손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손이 괜스레 겨워서 그 사이로 손가락 하나 넣어봤을 때 움켜잡아주던 건 너였지. 생각해보면 손을 잡아주던 건 항상 너였다. 안아보자 두 팔 뻗는 일, 손잡자 팔 내미는 일, 그건 다 내가 하던 일. 정작 그런 날 안아주고 잡아주던 것, 그게 다 네가 해주던 일. 내가 아니라 네가 날 지켜줬구나 그동안. 사실 손잡는 건 서로 마음을 연결하는 거야. 마음이 연결된 사람끼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단다. 이제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 더 이상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항상 기억하렴. 엄마가 이제 마음으로 널 지키고 있다는 걸.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서 직접 데려다 주려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원래 평소 같은 차를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이제 손잡고 가는데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엄마는 끝까지 아이를 보호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냥 사실 보통 뉴스를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은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이 뉴스는 뭔가 계속 생각이 나서 마음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 며칠을 진짜 그 생각에 되게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제 스스로 혼자 그냥 전혀 저랑 연관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냥 나만의 위로 라고 하면 되나, 나만의 그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시를 남겼고, 그래서 그 시도 이렇게 이번 시집에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를 쓰는 소재 자체를 막 제가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제가 겪게 되는 일들이나 접하는 상황들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어쨌든 접하게 된 뉴스를 통해서 겪은 감정을 쓴 시입니다. 오늘 아침 어쩐지 잘 잤다 싶더니 역시나 늦잠 자버린 출근길. 어차피 늦은 김에 라디오 듣자는데 DJ 말하길 두 자리 숫자 하나 보내 당첨되면 커피를 준단다. 도대체 이런 거 당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은 나도 문자 하나 보내보기로 했다. 부럽다면서 막상 나는 보내본 적도 없지 않던가. 로또 당첨된 사람의 비법이란 로또를 샀다는 것 아니었던가. 마침 지나가는 차 번호가 나를 유혹한다. 좋다 저 숫자다. 얼른 문자를 보낸다. 보내고 보니 괜히 쑥스럽다. 아니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간 지켜온 방관자의 삶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실행자가 되어도 되는 것인가? 문자는 회수 기능이 없나? 혼자 온갖 주접을 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DJ가 오늘의 당첨번호를 부른다. 당첨이다. 커피 쿠폰이 문자로 날아왔다. 아니 이건 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세상이 언제부터 내게 친절했던가? 늦어버린 아침이 이리 호사로워도 되는 것인가? 회사를 들어서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냥 하늘을 보고 싶었다. 그간 하늘을 보지 않았던 건 내가 아니었던가. 오늘은 하늘을 보는 것을 하기로 했다.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었던가.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항상 듣기만 하다가 진짜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하는 뭔가 이벤트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자 해서 보냈는데 그냥 처음 했는데 당첨이 그냥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쿠폰도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너무 탁탁탁 이루어져서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간단한 거라는 건 결국 그냥 내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난 항상 뭔가 하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안 하고 미루고 불평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냥 그날 딱 들어서 그날 바로 썼던, 남겨뒀던 시입니다. BM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헤엄치는 새들. 엄마 나도 저기서 헤엄치고 싶어요. 물고기가 새를 보며 말한다. 아가야 쟤네는 저기서밖에 헤엄치지 못한단다. 얼마나 답답하겠니. 물고기는 유유히 바다를 비행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거든요. 어항에서 금붕어들이랑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금붕어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어항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쟤네 되게 답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어항을 되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여기가 무슨 바닷속처럼 되게 넓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어항을 보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뭔가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는 뭔가 갇힌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새는 뭔가 하늘을 되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나만의 좀 편협한 시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새도 물속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진짜 물 밖에서만 살고 있는
그걸 표현을 다르게 하면 진짜 공기 안에서 갇혀 살고 있는 존재이고, 물고기도 사실 바다라는, 바다도 사실 심해까지 생각하면 엄청 그 넓은 공간에서 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뭔가 물고기는 답답하게 살고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게 되게 제가 되게 편협한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를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 만듦새랑도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 게, 보시면은 이 책을 이렇게 들면은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세 마리가 있는데,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뒤집어서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뒤집어서 읽으면 얘네가 사실은 하늘을 헤엄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책을 만들 때도 이 시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했었던 시입니다. 불꽃놀이. 검은 하늘에 터지는 불꽃들, 내가 드리는 꽃다발입니다. 찰나의 순간들이 영원히 남는다는 건 당신이 내게 알려준 것. 영원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남는 것임은 내가 당신께 알려주고 싶은 것. 우리의 순간들이 꽃망울로 터져오르고 연기마저 사라진 순간들의 행방은 영원입니다. 쭉 자체를 불꽃이라고 하잖아요. 꽃처럼 이렇게 터지는 것들,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광경들을 여러 개가 한 번에 터지는 장면들을 보니까 저것도 그냥 나름의 꽃다발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순식간에 사라지긴 하지만, 근데 그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억은 영원하잖아요. 사실 불꽃놀이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 잠깐에 있지만 그 잠깐을 되게 영원히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아까 그 자명이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되게 불꽃놀이를 보고 있으면 그 잠깐의 터짐, 잠깐의 그 불꽃이 되게 오랜 시간 추억으로 남아서, 오랜 시간 마치 마음속에서는 그 불꽃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불꽃놀이를 보고 이 시를 남기게 됐습니다. 한때 한껏 안아본 사람들은 안다. 심장이 오른쪽에서도 뛴다는 것을. 부둥켜 안고 울어본 사람들은 안다. 오른쪽 심장이 더 뜨겁다는 것을. 사람은 사람을 안을 수 있다. 안아줄 수도, 안겨볼 수도 있다. 그럴 때가 있었다. 부둥켜 안고 심장을 나눠 가졌을 때가. 나와 당신의 구분이 없을 때가. 당신의 심장이 나에게서 뛰던 그때가. 내게도 오른 심장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시다발이라는 책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서 영화라는 시가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이 책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던 시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한때라는 시였어요. 실제로 마켓, 이 책을 가지고 마켓을 나갔을 때도 제 책을 전날에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이 다음날 와서 갑자기 이 시를 얘기하면서 그 시가 너무 좋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그렇군요 기분이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저한테 와서 저 이 시 안다,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아시냐, 책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본인 친구가 인스타에 이 시를 올려서 무슨 책이냐고 물어봐서 이 책을 알게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누구나 한번,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있고, 안아준 적이 있고, 안겨본 적도 있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사람과 내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심장을 서로 느낄 수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니까 더 좋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커튼. 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으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다. 안개는 공평해서 내게만 내려앉는 법이 없고 모두가 혼자인 시간은 누구도 외롭지 않다. 안개가 커튼이 되는 오늘, 오늘은 커튼을 치지 않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혼자이고 싶어 커튼을 치지만
모두가 혼자라면 버튼이 필요 없어요. 안개 너머에 누군가 서 있을 테지만 이 순간은 나도 그저 누군가의 누군가. 보이지도 않는 안개 너머 누군가의 아주 긴 눈맞춤. 안개가 걷히면 다시 커튼을 치고 외로움을 선택하겠습니다. 자백. 예쁘게 쓰는 것보다 무엇을 쓰는지 더 중요합니다. 수식어가 많은 문장을 읽기 싫어합니다. 무엇을 수식하는지 잊고 납니다. 나는 시를 쓰다가도 무엇을 쓰는지 곧잘 잊고 납니다. 꽃, 잎, 바람, 비, 눈, 여름, 겨울. 언젠가, 언제나, 어렵고, 차가운, 뜨거웠다. 대충 몇 개 조합하면 시 같아지곤 합니다. 쓰고 싶은 게 하나도 없을 때 나는 참 많이 쓰게 됩니다. 문장이 인생을 닮아갑니다. 당신의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 시가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시인데, 실제로 제가 시를 쓸 때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쓸데없이 수식을 막 하고 있지 않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식들을 막 늘어놓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필요하게 수식된 것들이 많은 글들을 내가 썼었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되짚어서 읽어보고, 네.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수식을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말하고 싶은 게 많을 때도 그럴 때도 있겠지만 딱히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별로 없을 때, 말해야 될, 뭔가 써야 될 것 같아서 쓰긴 쓰는데 사실은 내가 딱히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쓰고 있을 때, 그때 불필요한 말들을 막 이것저것 막 다 갖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불필요한 말들을 늘어놓을 때 오히려 나는 할 말이 되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스로 앞으로 시를 쓸 때, 이 시의 제목이 자백인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불필요한 말들이 막 늘어났을 때 저는 되게 쓰고 싶은 게 없었나 봅니다. 자백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 진짜 쓰고 싶은 것들을 쓰면서 좀 솔직한 시들을 계속 써가겠다는 자백이자 다짐 같은 시예요. 밀물. 왜 슬픔은 서해로만 밀려오나. 작년 5월도 올해 5월도 서해를 바라보다 슬픔을 들었다. 5월은 어쩌자고 슬픔을 유인하고 서해는 어쩌자고 그 슬픔대로나. 이제 밀물이니 자리를 피하라는 저 방송은 누가 하는가. 이 시간엔 달빛이 슬픔을 밀어낸다는데 우리는 그 슬픔 피하는 게 최선인가. 오늘은 발목이 젖도록 그 위에 섰다. 내가 그 정도는 슬퍼해야 하지 않나. 그 정도는 내가 젖어야 하지 않나. 둘이서 서해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봤는데 이제 피고 누군가 이제 떠나간다는, 네, 사실 듣게 됐고.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 그 1년 전이고 올해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왜 5월만 되면 이런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고, 하필 또 내가 그렇게 슬프게 생각한 서해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해라는 공간이 나한테는 정말 그런 공간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서해가, 서해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밀물과 썰물의 현상들도 다 뭔가 결국은 슬픔과 연관을 짓게 되고, 네. 그런 저 밀려오는 물들을 지금 방송에서 피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 슬픔에 내가 조금 더 슬픔에 젖어도 되는 것 같고 되지 않나. 그러니까 슬픔에 젖는다는 게 혼자 잠식된다는 말보다는 그 정도는 떠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슬퍼해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추천사를 써주셨잖아요.
혹시 추천사를라도 부탁드려도 될지.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애꿎은 강물에 요란스럽게 돌팔매질을 한다. 하염없이 돌을 맞던 강물이 많았다. 그럴 수 있어. 그말 따라 눈물이 흘러가 눈물마저 강물에 잠긴다.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할 때 큰 위로를 받곤 합니다. 지금 나의 어떤 모습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위로받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엄지혁은 그런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한껏 파도를 몰고 온 제게 그 파도를 끌어안고 조용히 흘러보내는 법을 알려주곤 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에 닮아 있어요. 잔잔히 흐를 수 있으면 그만큼 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은 곧 시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지혁을 정한